권성동이 자가,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장대원이라는 자가, 이놈들이 악마가 아닌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그놈의 목을 확! 권성동이 자가, 세월호의 전철을 밟지 마라, 그러고, 세월호처럼 정쟁하지 말고, 세월호처럼 횡령하지 마라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유가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유가족분들이 이 권성동 그 더러운 입을 닥쳐라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겨우 합의돼서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그걸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합의한 국민의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장대원이라는 자가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자죠. 뭐하러 국정조사 합의해줬느냐? 그때부터 잘못됐다. 아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면서 피눈물인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대못을 박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유가족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 아들이 몇 명만 있었어도 당장 너희들은 국정조사하고 특검하다가 난리 폈을 것이다. 그 하나도 틀린 아마 그놈들은 더한 짓도 했을 것입니다. 와 세상에 그렇게 슬프게 자식들을 잃은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거 몸을 봐야 될 정치가 위로를 해야 될 정치가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어떻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놈들이 악마가 아닌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심지어 인간보다 못한 동물들도 자식이나 가족을 잃으면 슬퍼하고 위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집단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윤석열 김건희 온갖 거짓말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유가족 상대로 의회로 하고 유가족들을 불로새로 보는 이 국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1년에 몇백억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공예 하나도 안 지키고 하지도 않은 나쁜 짓만 날마다 일삼더니 이제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매일처럼 막말과 마음과 폐륜질을 저지르고 직접 자기들의 행동을 제가 여러분은 안중근이나 김상중 같은 극우 극단 윤석열 비호 세력을 앞세워서 유가족들이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야만의 시대 같았으면 제가 와서 그놈의 목을 확 잡고 유가족한테 석고대죄를 시키겠습니다만 저는 일체의 폭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맺힐 정도입니다.